이거였나? 카메라도 지금 그대로 있어요. 보시면은. 예, 있네요. 배터리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여기는 컴퓨터실이 있네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컴퓨터실이 있네요. 아, 그 돼지가 나를 날려버렸는데. 종종 나와 도망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이 발자국 내 거죠? 슬쩍 훔쳐보기를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못 넘어가? 사람 아니다 이건 진짜. 솔직히 나도 넘어가겠다 이건. 아, 이거 부서 나가자. 악마 같은 놈들. 야, 이게 뭐야? 어머, 이게 뭐여? 아, 일단 밝은 데로 가겠습니다. 휠체어가 있네. 아씨, 길이 몇 개야 대체. 내려가자. 오히려 내려가는 게 안전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갈 수 없죠. 저 퀄리티여도 상당히 움찔움찔하니까 이 정도 퀄리티까지 안 놔줘도 되는데. 가겠습니다. 아, 지금 뭐가 있는데. 대머리가 있네요. 아까 그 애는 그 친구는 이쪽 보행이니까. 쉴 새 없이 쳐들어오는데 무슨 연타를 계속 치는데? 아, 이게 가끔 나와야지 놀라지. 계속 나오면은 당황스럽지. 공격이 전혀 없거든요, 공격 기능이? 예. 그, 암네시아처럼 뭐, 돌 집어서 던진다 이런 것도 없어요. 집는 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발 보인다. 얘는 공격 안 올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상? 그냥 전부 다 열고, 여기 문이 없어서 못 닫아요. 지금 문을 빼놨네요, 저 영악한 친구가. 아이템을 파밍하겠습니다. 어이구. 저 배터리 같은 거 없니? 이 친구야? 아, 저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일로 일단 가죠. 여기는 배터리 있겠다 진짜. 여긴 있겠지. 오, 이게 뭐야? 아, 배터리. 배터리. 미친 게임. 근데 이런 거 하다가 죽는 사람 나오면은 게임 하다가 고스 당하나 게임에서? 키카드가 필요하다. 오, 세계기로 그런 거 거의 다 한국인 아닌가요? 문은 지금 열려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이 있는데 모르겠네요. 아, 비묘하다. 오메 뭐야? 근데 그 아까 그 솔직히 저를 던져버린 덩치는 이런 짓을 할 만한 피지컬이 나와 보이는데 그 대머리 솔직히 이 정도까지 아닌 것 같거든요? 맨손으로 막 다니던데 솔직히 붙으면은 뭐 이기진 못하더라도 도망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문 너무 어둡게 만들어. 아, 또 굳이 어두운 데다. 그래도 횃불을 킨다거나 이런 개념이 없는 건 좋네요. 그 말은 적어도 밝은 데서 진행이 된다. 랜턴 기름처럼 한정적인 게 아니라 배터리에서 전부 해결된다 이거기 때문에. 심박수 이런 것도 없고요. 괜찮게 봐요.
나 여기 왔던 덴가 설마? 아니죠. 고개가 약간 더 위로 올라가 있네요, 이 친구가. 아. 헬렌 그라낫. 보낸 사람 헬렌 그라낫. 받는 사람 머코프사. 제목 윌라이더 프로젝트 현장 사찰. 상부 기아. 상세 보고서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워커프사 지부에 당장 조치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월라이더 프로젝트의 잠재적인 이익은 여전히 엄청나게 큽니다. 사망자는 넷.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데이터 포함하고 있어? 증거는? 증거만 제대로 모을 경우 소송의 위험이 있으나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월라이더 프로젝트는 지금도 위험한 계획이며 향후에도 분명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것입니다. 반면 환자에 대한 환자 가족과 정부의 관심은 매우 작기 때문에 법적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전무합니다. 형태 생성 엔진 치료가 성공적인 모델 생산에 가까워. 잠시만요. 유엔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가까워지면서 환자들 사이에 폭력 상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리화학적 구속을 결합해 지속적인 통제와 이윤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헬렛 그라나 올립 워커프 법무해소부. 그러니까 가족이 없고 정부에서 관심이 없을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실험을 했고 생체 실험을 했고 여기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법무해소부가 따로 있네요. 거대한 뭔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통제와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이거 잠깐만 길이 7777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아이디 좋네요. 7이 4개라니 럭키에요. 근데 보통 이런 공포게임 저번에 암네시아 해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달 수 있는데 하나가 진행이 됐으면은 다음 진행이 열렸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데라던가 방금 소리도 났죠? 이런 데라던가 여기 키카드가 필요하니까 아니고 키카드를 구하는 것까지는 안 나왔을 거예요. 수첩 하나에서 끝났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왔나 설마? 일단 이거 이건 당연히 안 되겠지. 당연히 안 되고 키카드를 가지고 계시네. 나으신가 본데 이 친구가 가도록 하죠. 아마 나 방금 이거죠. 예, 방금 뭔가 소리가 났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상호 작용이 있었을 거예요. 화장실은 양쪽 다 열려 있었고 내려가는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겠죠? 제 여기라던가 여긴가? 뭐 어쩌라고. 아 이것도 기묘하네. 키카드 여기 혹시 네네네 문서 보죠. 이걸 먼저 봤어야 되는데 머코프사 미국 지부 압수 영장 1련 번호 294758104 다음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112번 도로 메시부산 자연보호구역 메코프 정신의학 시스템 메시부산 정신의학센터 머코프 환경 보안파 MHS가 이사회 앞으로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정신의학센터 내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급격한 환경 오염 소지가 있다 해당 진술서와 증언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 MHS 지부와 병원, 군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므로 본 영장을 발부하는 바이다. 이 의거에 피고인 MHS 전체 압수수색에 협조하고 요원들은 정권을 일임하도록 명령하는 바이다. 본 영장 발부와 동시에 피고인 생존 중인 친족 포함이 MHS의 행위나 해당 행위가 벌어진 상황을 이유로 머커프사의 그 자회사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은 규칙 사유와 상관없이 무효가 된다. 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길래 이렇게 고소를 나가는진 제 키카드 안 주실래요? 나 가야 될 것 같은데 키카드 가지고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 진짜 아래인가? 여긴 아무리 생각해도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쵸? 지금 나온 건 키카드 수첩 두 개 키카드를 모아야 된다는 거 선택지랑
수첩 두 갠데 없어요 그다지. 나 이거라도 열어주지 않을래요? 어쩌라는 거야? 열어줘. 아, 나 이렇게 진행 막히는 거 정말 안 좋아한단 말이야. 아, 이게 정황상 이쪽까지 진행을 한 시점에서 키카드를 얻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수첩 두 개밖에 없으면은 이게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아니, 시작부터 막히면 안 돼요. 이거 곤란합니다. 문 잠겨있고. 아, 이거 큰일났네. 진짜 안 열릴 거야? 수첩 두 개 다 모았어. 더 있니, 수첩이 설마? 에이, 그러는 거 아니다. 수첩은 두 개로 충분하다. 여기에 설마 열리나? 길 혹시 있나요? 없죠? 아, 저기 문이 있는데 잠겨있으니까. 화장실 당연히 아닐 테고. 아, 뭐 어쩌라고? 열어줘! 어머, 뭐야. 내 잘못인가? 아니겠죠? 아, 진짜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일단 위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이것까진 확실하네요. 떨어졌으니까 여기에 아무런 반응도 없죠. 가죠. 네, 유튜브 녹화 잘 되고 있네요. 이거는 정말 사놓고 계속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방송으로. 설마 여기서 뭐가 바뀌었나? 아, 그런 것도 없고. 키카드를 주세요, 키카드를. 아무나 상관없어요, 키카드를 줘. 아, 갈 수 있는 데가 지금 키카드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키카드가 없다고! 키카드 내놔.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 이 게임 점프 기능이 있지? 올라가서 지나가는 건가? 여기까지는 지금 없고, 여기 벽면에는 없죠, 한풍 같은 거. 저기 문 안 열리고, 여기 두 개인데 화장실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데는 없고요. 이쪽 건물, 여길 통해서 갈 수 있는 공간도 역시 없군요. 이게 약간 일로 갈 수 있나 혹시?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나? 그럴 리가 있나? 잠깐만. 아니, 그런 거 아니네요. 키카드를 주세요. 말로 할 때 내놓는 게 좋을 거야. 키카드! 문이 열려있던 곳을 다 의심해야 되겠다. 이게 어디지? 이게 뭐지? 배터리 내놓으시고. 배터리 얻은 건 좋았는데. 여기 막혀있고, 여기도 막혀있고, 여기 하나 열렸었거든요? 여기 화장실. 오, 잠깐만! 사이가 있다. 여기 어디야? 키카드는 안 계시고, 여기 뭐 얻을 거 없죠? 이것도 아니고. 별도 다 됐는데도 보이네? 고성능. 안 되네. 안 가지네. 아, 배터리 3개면 뭐 여유 없겠죠? 암네시아도 한 3개 정도였으면 랜턴 충분했으니까. 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야시경은 되네요. 야시경? 야시시? 네, 되네요. 이러면은 배터리 필요 없잖아. 이륙 하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개꿀인데? 배터리 갈 필요가 없는데요, 이거? 아, 근데 저기 뭐로 나와줘야지 진행이 될 텐데. 나와주셔야 합니다. 슬 여기에 나오려나?
여기도 뭐 여기 이렇게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나와야 정상이 아닐까나? 맥코프 정신의학 시스템 원라이더 프로젝트 웨이브 메시부산 중앙 사무국 1년번호 136 환자 워커 상담 열차 2013년 5월 28일 최초 상담일 2011년 1월 28일 환자 나이 32세 남자 관찰사 루돌프 베르니케 월시 의사 치료 상황 형태 생성 엔진 주파수 활동이 안정도 약 2000ppm 안정 상태를 유지했다 3단계 호르몬 일정 다워 진척시키는 건 위험 진단 폐활량 측정 결과 일정량의 기관지 내 체정물 확인, MRI 촬영 결과, 환자의 꿈, 기록과 일치, 인터뷰 외모, 워커가 자해 행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뷰는 구속 상태에서 진행됐다. 구속후는 중간에 그의 거대한 덩치에 맞는 것을 바꿔야 했다. 거대한 덩치 저 던지네, 아닐까요? 워커. 예, 그럴 것 같죠? 뭐 이상한 것, 뭐 호르몬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얘가 되게 괴물된 것 같네요. 실험 받아서. 형태 생성, 엔진의 세포 활동, 결함이 생기면서 피부 발진과 항범위화가 일어났다. 워커의 말로는 이마에 피부가 바뀌지 않는 것보다 진정한 시각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릴 적부터 티어타라 도마뱀과 두종안에 관련되어 있는 경험이 있는 듯하다. 그이는 피부에 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입과 코 주변이 심각한 상태다. 자해행위, 아! 벗겨진 게 지가 벗긴 거네. 이마에 피부를 벗겨내서. 아, 이마를 통해 시각을 얻고, 복모. 아프가니스탄에 복무하면서 아 군인이었구나 얻은 그의 정신적 외상 형태 생성 과정에서 배설 안 갈면 범위가 좁아져요 감사합니다 과정 진행 장애물 되고 있는 듯하다 치료로 인해 군보안 교약에 대한 광적 집착이 더 심해졌다 지속적인 물리적 화학 구속을 매우 권장하는 바이다 위험해져서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네요 이리로 가죠. 아, 일로 가는 거였구나. 여기서 열수 있나? 못 여네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구나. 이거 일단 보이니까 아, 알죠 그냥 어차피 알로 갈수 있다. 차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일단 정면에 아무것도 없죠. 너는 너가 덮치는 걸 내가 영상에서 봤거든? 기억해도 에이, 진짜 알짜배기 장면들을 몇개 봐버려서 얘도 아마 공격 안할 거예요, 그쵸? 중요한 거를 이 봐버렸기 때문에 스포로 어우야 왜 이래? 너 방금 머리 들고 있지 않았냐? 물 주셔야 될 텐데 아이 컨트롤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일단 열겠습니다. 맵은 일단 외웠어요. 이런 거잘 외우거든요. 맵은 일단 외웠어요. 맵은 일단 외웠습니다. 언제든지 뭐가 나도 도망칠 준비돼 있어요. 없죠. 배터리도 없고. 저 이거 아니죠? 예, 네, 없어요. 갑니다. 여기도 없죠 뭐. 키카드다. 아씨, 느낌이 안 좋던데? 이게 지금 맨 끝까지 와 있고 키카드 넣으려면 반대쪽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뭔가 나올 거예요. 제가 덮치는 걸 내가 영상에서 봤기 때문에 쟤한테 놀라지 않고요. 나 갈게. 문 닫고 갈게. 모르니까. 덮칠 거다 알아. 오! 네, 이렇게.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죠.
네, 뭐 나오진 않네요. 지금 상태 여기 문 잠겨 있기 때문에 이걸 부수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안 나오겠죠? 지하라던가 열만한 여서가 있긴 한데 일단 가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쓸수 있다? 이게 뭔데? 오, 이런 게 돼? 야, 신기하다. 키를 열어서 열어줍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이건 닫아야죠. 바로 닫고요. 저뭐 어쩌라는 거죠, 이거? 아, 키보드. 카메라가 보이는데. 온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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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아씨. 저장. 지하실의 발전기를 재가동하라. 잠깐만. 싸우려 하지 마세요. 숨어야 돼요. 아주 숨어. 어머! 아, 야, 숨어 있었잖아요! 이게. 잠깐만. 아니, 문을 난 열고, 문이 열리는 방향에 맞춰서 몸을 기대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네. 아우온이었네. 아우온이었어.